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인사 잘하신다고 소문난 최상욱. 인사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저 신상의 변화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 네. 제가 10년간 했던 애널리스트 생활을 접고 네. 예비 창업자와 전업 유튜버의 길을 걷기로 해서 약간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회사에 사직서는 됐어요? 네, 사직서 당연히 됐고요. 술이 안 됐죠? 아, 술이 됐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네네. 지금 자녀 휴가 소진하는 기간입니다. 아하,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럼 이달 정도까지만. 네네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데 네. 좀 제대로 힘을 실어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이고 3프로 TV 보시는 분들이 최상욱 TV도 구독해 주시면 네, 뭐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편하고 재밌는 얘기하면 좋은데 오늘 정책이 나와버렸어요. 아, 네. 오늘 날짜가 예, 신기한 것 같아요. 왜요? 네. 날짜는 8월 4일이네. 오늘 공급대책도 나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국회에서 부동산 11개 법 그러니까 710 후속 법령 통과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발표했던 거 다 통과시켰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법은 언제부터 공포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취득세 올린다 하는 거는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인가?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취득세는 네. 어제 제가 개정안 봤는데요. 네. 그 공표일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주택취득세율 잘 아시죠? 근데 주택취득세율이 이제 4개 구간으로 쪼개졌어요. 네.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그리고 12억 초과 이렇게 그러니까 3억 이하, 6억 이하 이렇게 쪼개졌는데요. 네. 0.8% 최저 취득세율이 신설됐고요. 아주 싼 집은 더 싸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12억을 넘는 주택은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3%로 그래도 취득세 특례를 받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710에서 발표했던 대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네, 4% 곱하기 뭐 2 해서 8%, 12%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 내용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던 네. 거니까 오늘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아주 구체 안들을 이제 현실화 되는 건 뭐 관건이겠습니다만 꽤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뜯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발표된 정책의 그 시사점을 저는 30분 전 정도에 겨우 도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13만 원 플러스 알파의 그런 의미가 뭔지를 잘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네.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마감이 그 창조의 원천이었던 것 같은데 3%가 불러서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무슨 말을 하지 막 그 불리다 보니까 시사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에 네. 발표된 게 13만 호 플러스 알파를 수도권에 예, 예.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아, 뭐 컨셉은 28년까지요. 2028년까지 13만 예, 예. 호 더하기 알파. 네네.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누적 총 주택 공급의 목표가 네. 지금 수도권에 77만 호입니다. 원래는 70만 호였는데요. 5월 6일 날 용산을 포함해 가지고 서울에 7만 세대 추가 공급이 발표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77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순공급 13만이 붙어서 네. 합산 9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편의상 느끼기에 77이 90 된 게 뭐 러플리 한 20% 늘어난 거잖아요. 네. 20% 약간 안 되게 증가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공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급 대책의 시사점은 규제 완화 내용이 없었다는 게 시사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규제 완화 내용이 없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나서 시장에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여론을 보는 것도 있었고, 뭐 재건축 재개발 풀어줘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네. 막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난 2주 동안에 서로 이제 충돌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오늘 나온 거잖아요. 네. 최종적인 결과물이 오늘 나온 거에는 일단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오늘 나온 13만 호 공급에서는 태릉 골프장을 포함해서 신규 택지 를 통해서 3만 3천 세대 공급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2만 4천 세대 공급한 게 있어요. 3기 신도시는 이미 발표했는데. 네, 3기 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77만에 들어가는 물량인데 예. 거기를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2만 세대, 네, 2만 4천 세대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비 사업의 그 공공성을 높인다는 그런 명목으로 네. 원래 공공 재개발은 있었는데요. 오늘 공공 고밀도 재건축이라는 이제 그런 새로운 사업 컨셉이 새로운 컨셉이 등장했는데 그게 5만 세대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해서 7만 세대가 추가됐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벌써 12만 7천이거든요. 그 우리 네. 숫자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네네. 감을 좀 잡으려고요. 네네. 일단은 1년에 이게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얘기죠. 아, 네네. 수도권에 1년에 몇 채 정도가 보통 이런 거 안 하면 네. 이런 거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보통 몇 채 정도가 원래 공급이 됩니까? 아, 서울은 평균적으로 4만 세대 분양이 이루어지고요. 4만 세대? 예, 예. 예. 4만 세대 정도 분양이 이루어지고 경기도는 한 16만에서 20만 사이 정도 분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대충 1년에 수도권에서 20만 호 정도는 공급이 네, 네.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실 숫자는 90만 호인데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7년 정도 이제 늘리지 않습니까? 28년까지니까. 예. 7, 8년 정도 늘리니까 매년 약 10만 세대 정도씩 계획이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90만 호를 7, 8년 동안 네네. 추가로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공공이 주도해서. 네, 공공 주도로. 정리해보면 네네. 오늘 이거 발표 안 했으면 매년 수도권에서 20만 호 정도는 알아서 민간이 분양을 하고 당연히 공급을 하고 하겠죠? 네, 맞는데요. 예. 그 공급의 주체가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는데요.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 민간이 또 혼합해서 개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에서 연간 뭐 20만 호 정도 꾸준히 공급이 된다는 거는 이런 3기 신도시 같은 게 그냥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보통 90만 호 그러면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추가로 공급되는 게 네. 그게 이거 없었으면 그대로 일반적으로 공급됐을 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거냐. 요 숫자를 알아야 아 10%쯤 늘어나는구나 이번에. 아 네. 5%구나. 네네네. 아 30%구나. 네네네. 이 감을 잡을 텐데 90만 호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으려고 했던 걸 포함했던 건지 네네네. 아니면 지으려고 했던 건 그대로 있고 그대로 90만 호를 뭐 내년에 짓겠다는 건지. 네. 이게 그거는 이렇게 돌려서 네.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주택 공급을 그냥 막 생각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 추계랑 가구 추계를 베이스로 주택 공급 목표도 이미 잡고 있어요. 예. 그게 2022년도 말 기준으로 1000명당 428호라는 숫자예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는 인구 1000명당 400호 정도는 돼요. 네, 근데 오피스텔을 포함해가지고요. 네. 오피스텔 빼면 380밖에 안 되고요. 근데 경기도는 1000명당 380으로 굉장히 공급이 좀 더디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기준에서 지금 90만 호를 어쨌든 다 더해버리면은 네. 인구 1000당 428이 되거든요. 경기도도? 네,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이. 이미 네. 우리나라 전국은 이제 인구 이동이 수도권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막 일본처럼 인구 1000당 470 이렇게 막 엄청 높은 숫자가 나오고요. 예. 경기도로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1000당 주택수가 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네. 서울은 예. 뭐 소폭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공급의 그 메인 물량들은 대부분 경기도에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해서 19년 5월까지 3기 신도시랑 주거복지를 통해가지고 70만 호를 발표했던 거고 그게 다 지어지면은 얼추 420대를 갑니다. 경기도도. 네네. 네. 그런데 이번에 1000명당 네, 1000명당 420호 정도 가죠. 주택수. 네, 맞습니다. 1000명당 주택수. 420호 정도. 420이 된다. 중요한 게 미국이 그 숫자거든요. 미국이 그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 가긴 가야 되고 대부분 나라가 다 그 숫자 정도 되면은 양적으로는 좀 공급됐다 이렇게 중요한 숫자네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네네. 주택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네네. 가지고
뭐 주택 보급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자꾸 만지작만지작 하기도 하고 도대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통계도 애매했는데 네. 인구 1,000명당 주택 숫자 이게 꽤 나름 설득력도 있고 네, 그 목표로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을 짜니까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5월 6일에 그 누적 70만 호의 수도권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서울이 네. 없었거든요. 서울시가. 예. 예. 그러니까 올해 5월 6일 날에 서울시에 부랴부랴 7만 세대가 추가가 되었고요. 아까 제가 연간 서울시는 평균적으로 4만 세대 정도 공급된다고 했는데 네. 서울에 7만 세대 공급하니까 이제 서울도 약간 공급을 하는구나. 네, 그런데 7만 세대 여전히 너무 적다.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오늘 발표한 것도 그래서 뭐 태릉 골프장을 포함해서 그 노원구에 있는 거고 그 유휴택지를 통해 가지고 3만 3천 세대고 오늘 발표도 그래서 서울 권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 주변에 주택 공급이 된다는 거를 굉장히 그 어필하고 싶었던 알겠어요. 것 같아요. 수도권이라는 네. 표현 대신 서울 네네네. 권역으로. 네. 그러면 서울에는 보통 아파트만 4만 호 정도가 보통 지어집니까 매년? 네 맞습니다. 내버려두면. 네. 근데 다만 직전 3년만 좀 보면 좀 특이점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은 아파트 분양이 3만 세대가 안 돼서 분양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네. 올해는 거의 6만 7천 세대 이상 분양으로 올해 거의 사상 최대 분양이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뭐 둔촌이라든가 이런 그런 아파트들 분양할 예정이어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레벨링을 해보면 4만 세대 단위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대략 4만인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5월 8일에 용산을 포함해서 5월 6일에 용산을 포함해서 오늘 이런 태릉 CC까지 다 포함하면은 순공급만 5만 이상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1년치 이상이 한 번에 추가된 거긴 하죠. 그렇죠. 그 네. 그럼 한 5만 호 정도는 대략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공급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아, 맞습니까? 이 용산이라든가 태릉CC 같은 그런 유휴택지를 통한 개발은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 민간 소유지랑 좀 손잡고 같이 해야 되는 공공 재건축이나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뭐 정부가 하고 싶다고 공공 주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라 뭐 손잡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4만 호 정도 공급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5만 호 정도가 공급되는 느낌. 예, 그렇게 잘 네,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빨리 되겠구나 할 수도 있고, 아, 시간이 좀 걸리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공공부지, 나라 땅에 짓는 거는 언제든지 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공 신규 택지 발굴해서 3만 3천 세대 공급한다는 게 오늘 나왔는데 네. 그 신규 택지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거는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됐던 태릉 골프장. 네. 네, 태릉 골프장 만 세대가 있고 그리고 캠프 킴이라고 용산의 삼각지 주변에 이제 미군 기지 그 캠프 킴이 있는데 여기서 3천 세대 정도 공급될 예정이고요. 거기는 원래는 빈 땅으로 남겨 둘려던 곳이었어요? 빈 땅으로 할 거였냐고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3천 세대 공급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정부 과천 청사부지 여기 4천 세대 공급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달청이라고 양재IC 옆에 있어요. 네. 여기 1천 세대 공급할 예정이고 그리고 국립외교원이라고 그 반포 쪽에 있거든요. 네, 네. 네, 여기도 이제 한 600세대 공급할 예정이고 그거 이외에 제가 운전면허증 교체했던 그러니까 강서구엔 마포 면허시험장 네. 여기도 3,500세대 정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마포 그리고 면허시험장은 상암동에 있나요? 네네네. 아, 알아요. 네. 어딘지 네네네. 알아요. 거기 네. 이제 거기 3,500세대 공급할 예정이고 그런 것들 그럼 다 이전한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 유휴부지 같은 걸로도 9,000세대 이상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5월 6일 대책 때도 용산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공급 정책들은 네. 공공기관 소유부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신속하게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생각보다는 빨리 지어지겠네요. 되게 그동안 공급 대책이라는 게 네. 언제까지 짓는 거냐 하면 그 이제 하세월인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아, 네. 그런 질문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사전 청약제도 물량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게 3기 신도시는 실제 주택을 분양하는 거는 네. 뭐 23년 전후가 돼야 되는데요. 원래 내년에 사전 청약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원래는 9천 세대로 시작했다가 710 정책 때는 3만 세대로 늘어났다가 네. 오늘은 6만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연 3만씩 사전 청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조금 그렇죠. 좀 이렇게 이연시키는 그런 노력이죠. 예. 미리 당첨시켜주면 그분은 네. 난 이제 집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수요에서 빠져나갈 테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네. 좋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추가하는 이런 것들은 다
소위 정부 쪽에서 기획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꼭지로는 그러니까 택지개발 3만 3천 세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추가로 주는 2만 4천 세대 이런 것들은 5만, 약 6만 호 가까운 그렇군요. 숫자는 예. 그냥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라 땅이거나 아니면 공공 건물이 들어왔던 곳을 이전시키고 아파트 짓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정부가 그냥 의지 있으면 속도 있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이것도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어떤 방법들인데 요거는 조금 민간과 뭔가 타협이 있거나 협상이 있거나 줄다리기가 있을 거다 하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가 민간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이주 수요가 발생하거나 주택의 멸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주택 가격 앙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된 게 저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게 네, 오늘 예.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공공재개발은 5.6 대책 때도 원래 있었어요. 근데 공공재개발은 그러니까 왜 나왔냐면은 원래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원래 속도가 더디고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좀 진행이 안 되는 거는 공공이 좀 사업 주체로 나선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우리가 캐리하겠다. 네. 이제 공공이 캐리할 때니까 이제 동의해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공공재개발을 5월 5.6 대책 때 서울에서 2만 세대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요. 막상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정이 해제된 데들이 있잖아요. 네, 네. 현재 정비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이 우리도 하고 싶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해제된 데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정법 바꿔가지고 공공재개발을 너네도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이 공공재개발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데도 하고 지정 해제된 데도 할 수 있도록 일단 넓혔어요. 네.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냐 맞냐에 예. 따라서 굉장히 수익성이 달라지게 맞죠. 되고 네. 용적률도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공공재개발은 이미 5월 6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네.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6일에 그런 내용이 발표했을 때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왜 공공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도 왜 공공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냐? 약간 이런 네, 것부터 네. 시작해서 예. 왜 재개발만 밀어주냐? 재건축은 왜 안 하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공 고밀도 재건축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네. 그게 물량으로는 무려 5만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발표된 것 중에서 13만 호에서 거의 40%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고 그래서 공공 고밀도 재건축이 말 그대로 이제 고밀도고 네. 재건축이고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선호하는 내용인데 그 다만 이걸 뜯어보면은 실제로 작동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공 고밀도 재건축은 예. 그러니까 공공 고밀도 재건축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일반주거 3종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300%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공공으로 하면은 500%까지 용적률 버프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이렇게 현재는 300%가 네. 한도인데 네. 500까지 지을 수 있게. 네, 500까지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예. 그리고 층고 제한도 서울시가 35층 이하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50층으로 열어주겠다. 네. 이제 이 두 가지 인센티브를 일단은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과익 환수제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공 재건축에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유예가 없어요.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종전하고 그건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에... 외형적으로는 예. 공공 재건축을 선택하면은 뭐 500% 용적률과 50층을 갈 수 있는데 네. 이제 막상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사업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거나 예. 아니면은 초과의 환수제 같은 게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중공 시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재개발 쪽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예외하니까 네. 적용 배제가 되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당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해제된 데에서도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근데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규제를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외형적으로 500%와 50층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재건축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거가 엄청난 인센티브라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잠깐만요. 재건축 네. 아파트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고 7월 29일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재건축 초과액도 환수되고 있고. 네. 그러면 더 이상 용적률은 지금의 300% 정도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네네. 그러면 재건축은 지금은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는 재건축 안 한다. 뭐 예를 들면 초과액 다 환수되고 그러면 분양가도 상한제가 먹히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분위기였나요, 원래? 아, 재건축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예. 네. 2017년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를 피하려고 17년 말에 상당히 많은 재건축 했었죠. 조합들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고 그게 지금 분양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약간 한 사이클이 끝난 느낌이긴 합니다. 그게 서울에 요즘 한참 핫한 새 아파트들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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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 끝난 느낌이긴 하고 그냥 완만하게 좀 흩어져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6.17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거주 2년을 채워야 네. 그 입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은 그거를 적용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하면은 거주 2년 채워야 입주권을 준다고 하니까 조합원들도 2년 살아야만 조합원이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갑자기 그 사업 시행 초기 단계 재건축 지금 서울시에 93개의 이제 안전진단 받거나 했는데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오지 않은 93개 단지가 있고 총 26만 채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네. 여의도도 대부분 해당합니다. 15아파트 예. 제외하고. 그런데 그런 단지들에서 그럼 갑자기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야 거주 2년 그 의무제가 네, 의무제한 배제가 되니까 네. 아, 우리 그냥 조합 설립 하자 이러면서 갑자기 막 조합 설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최근에 그 사업 초기 단계 재건축이 올라오고 있죠. 네.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늘 발표된 그 공공재건축은 뭐냐면은 올라오고 있어 좋아. 그런데 너네가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더 500% 50층을 허용해 주겠다. 네. 이렇게 일단은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5만 세대 근거는 뭐냐면은 그 26만 세대 중에서 20%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발표가 된 거예요. 5만 세대 발표라는 물량이. 네. 그러니까 네. 10%면은 2만 6천이고요. 20% 5만, 30% 그래서 0%면은 0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20% 정도는 공공재건축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합 설립은 일단 빨리 해놓고 그래야 2년 거주 의무가 안 생기니까. 예. 그리고 나서도 지지부진할 수 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환이 있으니 초과의 환수제가 있으니 이리저리 튕겨도 잘 안 나온다는 판단이 들면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었다가 연말까지 조합설립은 해야 돼요 하면 일단은 조합설립은 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지지부진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인센티브를 500%를 주고 뭐 하더라도 준 만큼은 어차피 공공에서 가져갈 거니까 그건 큰 변수는 아니고 네네.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네. 그 500% 용적률과 50층의 층고 제한 완화가 뭐 아주 매력적인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거여서 예. 그 6.17 규제 회피 목적으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조합들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연말까지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다음에 공공을 선택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왜 인센티브가 안 되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정부는 이게 이제 인센티브가 돼서 한 20% 정도는 빽빽하고 높게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파트가 더 늘어나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어떤 점에서 인센티브가 안 될 거라고 보셨어요? 뭘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큰 세 번의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결국 지자체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같이 맞춰가면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지자체의 그런 의지가 그래서 35층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해야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좀 진행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냥 순수 민간 방식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진행이 삐걱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사업이 좀 지연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비용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그런 비용 상승 되면은 또 그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공공과 발 맞춰서 갈 만한 조합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일부. 대부분은 이제 좀 아니지 않을까 2대8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고 제한도 풀어주면 좋지는 않아요? 그게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아, 저는 그냥 정비사업이 만약에 조합설립인가가 됐다면은 네. 이거는 창업과 똑같거든요. 예. 조합설립인가가 법인설립이니까요. 어. 창업을 했다면은 결국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업의 창업의 목적이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창업해놓고 노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조합들이 다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초반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난 2주 동안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해라 네. 이런 목소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야 재건축이 추진되고 진행되고 공급될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할지 안 할지 이게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건 없었다? 네,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뭔가 이제 좀 꿈틀꿈틀 일어나던 이런 긍정의 그런 기대감이 네. 규제 완화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오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 사업은 공공 방식을 하지 않고서는 순수 민간 방식은 규제 완화가 없다 이거를 네. 그냥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그래서 그럼 다들 공공 방식으로 가겠네. 공공 방식이 인센티브가 있다면 네. 즉 500% 용적률 층고 제한 없으면 더 높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만 보면 야, 그동안 재건축 조합들이 용적률도 좀 높여주세요, 층고도 좀 높여주세요 했던 건데 공공재건축하면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진행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할까? 이게 궁금한 거죠.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중요한 네. 거는요. 일단은 재건축 관련해서 지자체 조례가 35층 층고는 지자체 조례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발표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그리고 서울시장 대행 세 분이 같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런 보도자료 나오고 나서 또 뒤에서 이제 또 다른 브리핑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늘 발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백브리핑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층고 제한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래 선호했던 방식은 아니다. 네. 또 공공재건축 원래 우리가 뭐 선호했던 방식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급 대책에 따라서 뭐 당정청이랑 지자체가 다 나와가지고 막 2주 동안 짰잖아요. 네. 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한쪽은 규제 완화를 좀 주장했던 것 같고 한쪽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발표된 내용은 규제 완화가 조금 아닌 형태로 발표가 됐다는 게 오늘 그 공급 대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거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진짜 실제로 법인을 창업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유리하거든요. 장기 지연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층고 제한 완화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그런 재건축을 해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는 보고 있어가지고 네. 뭐 저도 이제 완전 0%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일부는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뭐 현실적으로 좀 낮을 수도 있죠. 예. 아 그렇군요. 이게 아마 최상욱 애널리스트께서는 이미 이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이해도 이미 뭐 다 되시고 딱 보면 되겠네. 딱 보면 요건 좀 안 되겠는데라는 아마 감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시청자들은 아마도 궁금한 건 그래서 이만큼 공급이 잘 될까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오늘 정책의 예, 전문가를 모신 예. 김에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건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데도 왜 현장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고 걱정하실까? 그거는 기초적인 게 필요한 건데요. 그건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질문에 잠깐 네. 쉬었다가 바로 드릴게요. 2부도 하는 건가요? 예. 갑자기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야,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김 과장, 경기가 불안할 때 어떻게 투자해? 이럴 땐 든든한 안전자산에 투자하죠. 앱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도 누리는 센골드요. 금이 모바일로 들어왔다. 누구나 쉽게 하는 금투자, 센골드. 금투자를 앱으로? 거품 없는 가격에 낮은 수수료까지. 언제든 금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랑 잔돈으로도 투자가 되네.
김 과장 역시 금 과장이야. 순금도 저금도 현금도 이금으로 든든한 금 투자 생골드. 지금 다운로드 해보세요. 생골드. 네.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발표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 내용 또 거기에 따른 분석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다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결국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늘릴 지역이 많지 않으니까 이미 아파트가 있는 곳에 재건축을 할 때 좀 더 빽빽히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얼핏 보면 인센티브가 될 것 같고 정부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5만 채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라고 한 건데 최상욱 의원께서는 그게 그렇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 같지 않은 부분도 꽤 큽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시길래 네. 왜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네. 예.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고밀도 개발을 하면은 그 사업주가 종전보단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그런 정비 사업의 사업 수익은 네. 일반 분양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일반 분양 네. 물량이 많거나 일반 분양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거나 네. 저희가 매출 계산할 때 Q 곱하기 P를 하잖아요. 네, 네. Q가 늘어나거나 P가 상승하면은 이제 마진이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29일부터 서울 13개 구하고 일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름은 상한제인데요. 네. 실제로 그 원리는 원가 분양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 분양을 하라는 거랑 비슷해요. 분양가 상한제. 네, 토지비와 건축비와 적정 마진만을 더해서 네.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냥 너네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원가에 유사한 가격에 분양을 해라는 거랑 비슷해요. 마진이 거의 없다는 뜻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삼성전자로 치면은 이제 갤20 팔았는데 갤20 매출 그 판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조 원가로 팔아라 이런 비슷한 느낌이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회계상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이 있는데 매출액이 매출 원가로 찍히게 되니까 네네. 매출 총이익이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물론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네. 실제로는 뭐 이제 적정 마진이 보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 사이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사업주가 원가 분양을 했을 때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당연히 마진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지. 그게 네. 사업주의 인센티브고 창업 인센티브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건축 안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공급도 감소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재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 부분이 용적률 인센티브이긴 한데 네. 예를 들면 그거를 다 원가 베이스로 분양을 하게 된다면은 네. Q는 늘어났는데 이 P 가격이 거의 매출 원가 비슷한 숫자니까 마진 자체가 크게 늘지 못하거든요. 아, 그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한 네, 네. 용적률이 500 아니라 5만을 줘도 아, 5만이요? 5만 정도 주면 좀 벌겠죠. 5만 너무 높고. 한 채당 조금씩은 네. 남나 봐요. 네, 하늘 끝까지 다 할 건가요? 하여튼 그건 높은 숫자이고요. 농담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아무리 많이 높게 네, 짓게 해주더라도 네. 마진 없이 높게 지으라는 말이어서 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그게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재개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게 한다는 게 아주 큰 인센티브인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재개발에서는 그러면 우리 Q하고 P 둘 다 늘어나면서 분양 마진이 네.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부채납회도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해제된 데에서도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공공재개발에 정비구역 해제가 포함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저쪽에서는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재건축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분상제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해야 되고 심지어 준공돼서 주택가격이 좀 올라가면 초과액 환수제까지 있네. 네. 그래서 이런 겹겹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사업의 크리티컬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있으면 이거는 많이 지으라고 해도 어차피 안 남는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안 진행됩니까? 아, 그렇진 않은 게요. 아, 네. 완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좀 더 이제 뒤로 그런 네.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까지 좀 끌고 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나버리면은 네. 어쨌든 창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회사가 돌아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도 가긴 간다? 어쨌든 가는 거죠.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시점에 네. 그때 경기를 따라가는 거니까 조합 설립 인가랑 사업 시행 인가랑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앞으로 가긴 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속에서도 완전 뭐 빵건이 되냐 절대 그렇진 않고요. 네. 07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되기는 됐습니다. 다만 이게 풀리고 나서 네. 정비사업이 아주 활성화가 그렇겠죠. 되었고요. 예. 아. 그게 지금 멸실수요 확대로 이어졌죠. 그게 네. 2020년 분위기예요. 예. 그러면 최근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다시 도입됐는데 네. 그 이후에도 그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뚫고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일반 분양으로 끝난 아파트들도 꽤 있어요? 아, 7월 29일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단지들은 이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올해 한 9월부터는 다 분상제 적용 대상이 네.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분양가를 아직 받은 단지는 없어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재시행 이후에 네. 신청해서 분양가 받은 단지는 없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걸 보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 가격 추이 따라가지고 또 사업 초기 단계 그런 정비 사업에도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스톱이다. 아니면 뭐 가기는 간다. 그거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군요. 네네. 근데 다만 속도가 둔화되는 거는 과거에도 발생했던 알겠습니다. 사례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서울시 위주로, 투기과열지구와 서울시 위주로 되어 있고요. 네. 뭐 경기도나 이런 그런 공급 지역에는 민간택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말하는 공공택지, 이런 3기 신도시 이런 거나 수도권에 5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갖고 있는 도시들은 다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하남 가밀이나 하는 이런 많은 지역들 다 분양가 상한제, 위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받고 있고요. 네. 3기 신도시 다 분상제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한 층고, 그러니까 높이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거라든가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50층 그 자체가 사실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네, 분양가 상한제 속에서도 할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조합원들 집은 네. 다 위로 뽑을 테니까 네. 30층 위로 뽑고 네. 할 네. 테니까 뭐 저희가 강변북로나 이렇게 올림픽 타고 가다 보면 높게 이제 소상공인 모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 보면은 50층이 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과 그 인면 디자인이 예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될 거다? 근데 이 정비사업을 어쨌든 그 아파트의 생애주기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유주들은 됐어요. 좀 굉장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4, 5년 지나고 정권 바뀌고 저 정책 바뀌면 그때 추진합시다. 어차피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왜 빨리 하려고 하세요? 하는 분들이 조합원 안에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걱정이네요. 오늘 발표한 것 중에 핵심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이고 이로 인해서 기대되는 게 5만 채로 제일 분야 중에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오늘의 공급 대책은 그냥 저냥 뭐 큰 그 박수 받을 만한 건 아니다 이런 쪽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네. 아까 오전부터 한 5시간을 고민한 게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발표가 되었을까 네, 그런데 오늘 제일 관전 포인트는 사실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뭐 이제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네. 또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비사업도 규제 완화와 규제 지속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의 내용은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검토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없다. 특히 민가재건축. 네. 민가재건축 예. 규제 완화 없다는 걸 그냥 천명하는 형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시 주택 공급은 가용택지 활용이라든가 3기 신도시 확보라든가 그리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오피스텔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서울시에도 오피스텔 20만 가구 이상이 있습니다. 많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서울시가 인구천당 400호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피스텔도 단지형 오피스텔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오피스텔이 주택 대비해서는 규제가 적다 보니까 민간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로 굉장히 많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규제가 제일 없는 게 좋아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집 숫자에 안 들어간다? 예. 네. 아, 물론 이제 뭐 사서 임대를 놓거나 주택임대 합사를 하거나 전입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리고 오피스텔 거주하면서 청약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가 네. 조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대비해서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 상품을 개발하는 시행사들이 많아지면서 오피스텔 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결국 이런 것도 주거공간 건설되고 있는 거여가지고요. 그리고 강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 없어졌지만 단독주택 임대 사업자는 늘어났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 주택 공급의 그 민간 사이드에 그런 돌아가는 원리는 좀 살아있거든요. 네. 여기에다 추가로 5만 세대 이상의 순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신규택지 중심으로. 네, 네. 예. 그냥 서울시 주택은 이제 얼추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민간 재건축에 대해서 그냥 규제 완화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알겠어요. 네. 서울에 집이 부족하니 집을 좀 지읍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버려 두더라도 오피스텔들도 많이 지어지고, 사실상 그게 뭐 주택으로 쓰이면 주택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범 강남권에 됐어요. 재건축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아직은 그럴 때 아니다. 네, 네.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막힐 걸로 보는 것도 단견이다, 그 말이군요. 네,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공급이 좀 되는 추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개는 동의를 다들 할 거예요. 다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봐야 좋을 게 뭐 있어요. 어차피 결국은 펀더멘털 따라서 떨어질 거.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떤 정책을 쓰는 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달리니까 막 역사 잡고 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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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공급 대책 얘기 나온 김에 최상욱 의원께서는 혹시 이런 정책을 좀 쓰면 공급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좀 왜 안 하지 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방금 네. 말씀하셨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고 규제 다 완화하면 당연히 되겠으나 이건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못 하는 거고, 다른 거는 혹시 없습니까? 아, 저는 이제 광역 철도망 하고요. 네. 그 제가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던 게 그 카타리나 노을 논문이었는데 그게 결국 도시들이 성장을 하는데 환경 규제랑 철도 관련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서울 세력권이란 말도 썼었고 네. 오늘도 서울 권역이란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대서울이란 용어도 있고 네. 행정구역 상으로 갑자기 서울 살다가 과천 넘어가면 그 사람이 완전 다른 생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그런 대권역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적정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2014년에 9.1 부동산 대책 냈을 때 택지개발 촉진법 없애고 더 이상 신도시 짓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걸 가장 거대한 공급 축소 정책이라고 해석을 했었던 거고요. 사실은 오늘의 최상욱 네. 애널리스트를 만든 게 네. 그때 그 아이디어.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그랬던 거고요. 네. 예. 근데 18년 9월과 19년 5월에 상계 신도시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공급 정책으로 선회했는데 통근통학률이 더 높아야지 실제 주거 공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통근통학률은 결국 대중교통과 자동 도로망으로 건설하는 거고 그래서 더 인프라들을 많이 깔아주는 게 실질, 그러니까 서울의 순 주택 공급을 갑자기 천만 세대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주거 공간에 대한 선택지를 다양하게 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많이 까는 게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놓쳐서 말 못한 게 있는데 네. 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가? 아니요, 백수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원래 말을 하려 그랬는데 아쉽네요. 네. 최현님 나이쯤 되면요, 네. 뭐 얘기하려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절대 생각 안 납니다. 지금 떠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음에 또 청해서 여쭤볼게요. 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데 동의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안에 공급을 좀 늘려야 한다, 여러 가지 희생이 있더라도 라는 분들도 있고, 최상욱 의원들처럼 외곽으로 교통망만 잘 만들어 놓으면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에서 사는 게 왜 나쁘냐, 출퇴근 잘 하면 되지, 그러니까 굳이 서울 안에서 지으려고 하지 말고 답 안 나오니까 네. 바깥으로 빼자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깥으로 빼자 하는 게 다 좋게 들리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신칸센도 뚫고 하면서 외곽에 신도시 지어놨는데
결국은 인구가 좀 줄 거, 우리나라도 결국 줄어들 거고요. 가구 수는 늘어난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모여서 살게 될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외곽에 지어놓은 것들이 자꾸 이제 비효율적이 되고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아, 그거를 네. 집적 효과와 그러니까 모여 살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이제 클러스터 효과, 집적 효과이고 네. 반대로 너무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게 그런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통근통화하게 걸리는 시간으로 인한 로스이고요. 네. 집적 효과는 저희가 이미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통근통화에 걸리는 시간이 OECD 꼴등이고 편도 기준 60분이니까 왕복 기준 120분 걸리는 통근통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서울 다 포함이니까 네. 수도권만 보면 막 80분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로스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철도 연장의 인당 길이가 정말 일본 대비 거의 뭐 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자동차 도로는 많이 지어놨어요. 철도는 우리나라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지어놨는데요. 철도는 진짜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2차 국가 철도망 5년 동안 뭐 민자 철도 하나도 건설 안 됐고 이런 영향들이 좀 컸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철도 연장들이 좀 건설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에 뭐 주택 짓지 말자 당연히 이런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데 네. 저희가 이제 수도권이 너무 커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벌써 2,500만 명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이라는 그 면적에 이제 그거를 1핵 중심으로 경기도는 다 베드타운화하고 서울을 1핵으로 짓자니 너무 거대해진 것 같아요. 그 핵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판교로 대표되는 그런 경기도에 있는 자급자족 신도시와 일자리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냥 광역 거점들이 30분 이내로 연결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3기 신도시 오늘 이 말씀도 중요했군요. 네. 마음만 먹으면 3기 신도시 용적률은 두 배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네, 왜냐면 예. 어쨌든 마음만, 과거 1기 신도시 때도. 아직 안 지은 거니까. 네, 1기 신도시 네. 때도 그 80년대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갑자기 노태우 시절에 용적률 200%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88년 지어진 목동이 120%로 지어졌는데 네. 그때 착공한 1기 신도시는 200% 지은 거니까 그건 거의 더블로 지은 거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 주택 가격 문제가 굉장히 커서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 공급하려고 했으면은 3기 신도시 엄청나게 늘릴 수도 있었는데 네. 올해 오늘 발표했는데 겨우 2만 세대였거든요. 3기 30만 호인데 32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3기 신도시를 자급자족 도시와 뭐 이런 일자리 도시로 만들려는 그런 컨셉 자체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높게는 빽빽하게 네, 못 짓는다? 뭐 저는 한 40, 50만 나올 줄 알았거든요. 3기 신도시로. 그런데 너무 낮은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 이 도시의 컨셉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는 더 빽빽하게 많이 지으면 자급자족이 안 되나요? 아, 요즘에 이제 토지이용 계획도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가는 그런 부지들하고 네.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 용지하고 그다음에 상업시설 용지나 주거시설 용지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아, 주거시설에만 네네. 높게 짓기가 네네. 쉽지 않다. 주거시설을 더 많이 배치하고 그다음에 상업을 더 고밀도로 해버리면은 3기 신도시 물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베드타운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험을 이미 한 번 한 상태여가지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세대밖에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또 있으면 추가로 내놓을 뭔가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로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집값 가파르게 오르는 게 조금 좀 감소도 되고 브레이크도 걸리고 하면 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또 아, 드디어 생각났어요. 말씀하신 뭐냐면요. 큐! 네, 재건축이 오늘은 네.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때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주택시장 네, 안정되고 네, 나면 뭐 네, 이런저런 네. 정책들 완화될 건 네, 많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카드가 좀 살아있다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이주수요와 전세가격 상승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완화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되면은 완화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완화 얘기 나온 김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안정화되면이라는 건 이제 가파른 상승이 이제 없고, 신고가 갱신 뉴스 자꾸 안 나오고, 하게 되면, 지금 규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비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규제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하는 분도 있을 만큼 막 강한데 어떤 게부터 먼저 풀리게 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한창 규제하는 동안 중인데 규제 풀리는 질문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아니, 그건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이제 느낌은 뭐냐면은 실타래가 네. 굉장히 꼬여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드린. 네, 그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대출 규제부터 풀릴까요? 아니면 세금부터 바뀔까요? 아니면 뭐 재건축 재개발 완화부터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아, 근데 평소에 생각 안 했던 거여가지고 갑자기 질문 들어서 나중에 좀 생각하고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과 또 실현 가능성과 또 거기에 따른 대안과 혹시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 등등 이런 정책이 안 나온 이유까지 들어봤어요. 최상국 의원이 아니었으면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점까지도 저는 들으면서 느꼈는데 공급도 좀 많이 되고 수요도 좀 규제가 되고 그래야겠죠. 네. 저도 빨리 정상 시장이 그냥 완만한 시장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네. 네. 외국에서 보기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주택 정책 잘 만들어 온 그나마 우리는 이 주택 때문에 참 걱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집값 상승률이나 그래도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꽤 잘해온 나라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배울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오늘 다 배웠네요, 그죠? 네. 요거 얘기해야 되는데 못하신 거 없습니까? 아, 저희 최상욱 TV도 많이 사랑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미국 리츠 4차 산업 건물주가 되라 저것도 이제, 이 책이요? 네네네. 이 책은 제가 추천사를 써드렸습니다. 써드렸는데, 저는 이 책 보고 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히려 좀 많이 배웠어요. 리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네, 다만, 미국의 부동산들이 4차 산업혁명과 얽혀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꾸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던. 네, 좋은 서평이시네요. 네. 네.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또 순발력 있게 또 책을 지적해 주셔서 갑자기 보여가지고 자 오늘 최상욱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던 부동산 주제의 인터뷰 부동산 주제의 인터뷰를 하면 항상 예민하기도 하고 또 항상 또 마음이 꼭 편하지는 않다는 걸 저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고민하고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또 오늘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또 들으셔야 될 게 있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